뽑아볼까요? 이거 눌러야 되는 거 아니야? 바보야. 바보네. 너 먼저 할래? 아니, 형 눌러요, 형 눌러요. 오, 어, 장타이사님. 장타이입니다. 오호. 저도 눌러주세요. 오, 지성이네. 지성이! 친분이 있어요, 형? 나 연습생 때 밥 사주셨어. 오, 진짜로? 자. 지성이에게 썼고요. 지성아, 안녕? 카이 형이야. 예전에 같이 무대할 때가 기억이 난다. 언제나 건강하고 지금처럼 행복하게 무대하렴. 파이팅! 사실 친하진 않아요. 네. 옛날에 무대를 같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너무 재밌게 잘 해가지고 언제나 행복하게 무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어려우신 분이 성심성의껏 썼습니다. 이번 신곡 너무 좋습니다. 준춘희 형님 오랜만에 봐서 저 역시 형님처럼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빨리 쓰나요? 그만큼 딱 쓰고 싶은 멘트가 있어가지고 민호 형에게 썼고요. 형 언제나 잘해줘서 고마워요. 형이 없으면 저는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어요. 형은 제 죽부인이에요. 기대할게요. SM 타원을 할 때 제가 극한의 아이여가지고 대화를 막 엄청 편하게 나눌 사람이 없는데 민호 형이 언제나 저를 챙겨줘가지고 SM 타운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죽부인이요. 네, 저도 썼습니다. SM 타운 라이브 2020 스텝 여러분들께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희 SM 타운 가수들이 멋있고 안전하게 공연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없을걸요? 어, 있네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선배님, NCT 정우입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어, 우리 강사 형님 어디 계시지? 저는 항상 형의 무대를 보고 진심으로 멋있었는데 음중에서 챙겨주시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죠, 오히려 챙겨주셔서. 나 언제나 행복하세요. 진짜 감사합니다. 언제나 행복하세요. 정우 씨가 없었으면 저는 아무도 쓸 줄 알았을 거예요. 난 여긴가? 저는 썼습니다. 저는 카이 선배님께 썼는데요. 정말 예전부터 무대를 보고 진짜 감동을 잊지 못했는데 저번에 음중에서 퀴치스 활동했을 때 만나서 뭔가 같이 챌린지도 하고 형의 그 아우라가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 기억을 떠올려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오케이. 저 여기 있어요? 어, 저 있네? 있다. 너무 친절하게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앨범. 앞으로 이제 곧 나올 솔로 앨범 파이팅하고 항상 형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너 진짜 좋아하나 보다. 네. 형이랑 무대 또 얼른 하고 싶다. 슈퍼입니다. 어? 형이 좋아하는 동생. 너, 마크예요. 왠지 알아요? 어? 기분 좋아지는 거는 마크야. 날 보면 항상 웃어. 별로 그렇게 말 안 하던데 마크는. 오, 카이 형이는? 우리 오늘 다 L이 되는 거구나. XO, L. 난 Purple. 카이 형 뭔가 Purple이랑 잘 맞을 거야. 카이 형. 형과 굉장히 슈퍼엠도 해가지고 늘 형을 보면 기분이 좋고 반가워지는 항상 형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얘기를 했고 얼른 또 같이 무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멘트를 적어봤습니다. 카이 형 Let's get it. 다치지 않고 행복하게 언제나 엑소일과 최선을 다해 불태워보자. 아, 진짜 이미 불태우고 있잖아요. 더 태워야 돼요. 타들어 가야 돼요. 다치지 않고 행복하게 네. 불태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봐주세요. 파이팅! 안녕.